이번 시간엔 디스커넥팅 고부에 대해서 하겠는데, 약간 아벌림 라인인데, 자, 모량이 많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특별함이 있는 스타일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미지는 봤었을 때 약간 아벌림 라인에다가, 자, 위에는 이제 디스커넥팅을 이용해가지고 좀 길게 들어가요. 그래서 섹션은 보면은, 자, 사이드는 6.5cm, 뒤는 9.5cm, 그리고 프린지 앞부분은요, 6cm의 눈썹 꼬리 부분에서 삼각 섹션을 떠서 연결해 나갑니다. 자, 먼저 우리 라인 컨트롤 지난 강좌에서도 많이 배웠죠. 오늘은 라인 컨트롤이 살짝 앞에 올라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일자로 자르면서 네이프의 사이드 코너 포인트부터 조금씩 조절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좌우가 밸런스가 맞게끔 컨트롤해 나가고요. 자, 오늘의 주안점은 회전이에요. 우리가 항상 섹션을 떠가지고 머리를 잘랐을 때 회전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길이를 유지하면서 모량을 감소시키는 회전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러면서 아웃라인 길이 유지하면서 90도로 회전을 하면서 자, 온베이스 6번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빗질 회전해서 자르면 라인 어때? 하이 레이어 라인이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 올 온도 베이스로 다 들어갑니다. 6패널까지. 자,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밑에 네이프 단이 어때요?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디스커넥팅이 들어가요. 이때도. 자, 90도 회전해가지고 1, 2, 3 온도 베이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은 회전에 대해서 한번 배우면서 공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이렇게 디스커넥팅을 했어도 중요한 거냐? 마지막에 어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울림이 있고 또 디스커넥팅을 하면서 또 이쁘면 어때요? 아름답겠다는 표현보다는 뭐야? 격이 있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윗 부분은 2cm 길게 해서 로우 레이어 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로우 레이어를 해서 90도에 한 판넬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 하면서 섹션이 사선이기 때문에 사선 섹션에 맞게끔 리프트 다운 컨트롤 하면서 뭔가 원을 그린다라는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컨트롤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 패널은 한 패널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 합니다. 그러면은 아볼림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 섹션에는 레이어가 이제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135도의 세임 레이어로 자, 한 판을씩 앞으로 당겨서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쉽게 풀이를 했지만 쉽지만은 어때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관찰력과 분석력을 이용해서 머리를 하나하나 잘랐었을 때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하나 조절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머리 부분은 어때요? 디자인 표현 라인이죠? 자, 일자로 자를 수도 있고 살짝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더 가파르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모델의 모델 조건과 그다음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앞에는 내가 디자인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90도 회전, 때로는 135도 회전, 때로는 180도 회전 이렇게 회전에 한번 눈을 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게 들어가겠는데요. 자, 앞부분은 6cm 폭에서 눈썹 꼬리까지 해서 삼각형 섹션을 떴고요. 사이드는 이제 6.5cm, 이쪽도 반대편도 사이드는 6.5cm, 그리고 뒤쪽은 9.5cm 구도예요. 예, 이렇게 이제 구도로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아웃라인 길이에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제 자, 살짝 고개 숙인 다음에요. 자, 그대로 자, 내가 이미지 라인은 어느 정도예요? 아, 뒤에는 한요 정도 자르고요. 앞에는 살짝 요 정도, 턱 살짝 밑에. 예, 아볼림 라인으로 이미지를 할게요. 이 부분은 또 숱도 좀 줄었죠? 전체적으로 숱이 많은 모발인데,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뒤에는 거좀 다듬는 분위기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뭐 15도 리프팅. 그러니까 목에 닿으면 15도죠. 그대로 네이프 사이드 코너까지는 자, 일자로 자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뭐 A라인으로도 자를 수 있지만은 그대로 이제 일자 라인 유지하면서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쪽도 그대로 일자 라인 유지해서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계속 스퀘어 라인으로 계속 잘라주고 있죠?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렇게 했더니 뒤에서 봤었을 때 어때요? 그대로 네, 이렇게 스파니엘 라인이 아니라 뭐죠? 수평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야죠. 자,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자, 이어 백 부분, 여기죠? 이어 백 부분, 자, 요 부분. 그대로 일자로 빗질해서 그대로 뭐야? 살짝 아벌림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눈으로는 어때요? 요 정도 올라갈 부분, 그거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도 또 어때요? 일자로 해서 살짝씩 어때요? 예, 앞이 미세하게 살짝 올라가게.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스파니엘 라인으로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지정한 부분. 자, 이렇게 했더니
턱 있는 데서 어때? 계산한 대로 이렇게 올라왔죠? 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컨트롤 우리가 개념 배웠다시피 그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도 이어 백 부분 그대로 두상은 사이드 할 때는 어때? 세워야죠? 자, 그래서 살짝 어때요? 앞이 올라가는 라인. 만약에 많이 올라가는 라인이면 이 부분부터 어때요? 많이 올려야겠죠. 자, 그 다음도 살짝 어때요? 앞이 미세하게 올라가요. 어디죠? 턱 있는 데를 겨냥해야죠. 자, 턱 부분 그대로 가서 턱 부분 이미지 하면서 이렇게 아볼립 라인으로.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아볼립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반대편하고 우리가 봤었을 때. 자, 이제 순양은 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길이는 어때요? 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앞에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첫 패널을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핑거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컨트롤 하다 보면 어때요? 몸이 이렇게 닿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길이는 유지하면서 자, 이 자세로 들어가줘야 돼. 자, 그래서 온도 베이스에서 그대로 어때요? 컨트롤. 그래서 중요한 건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 부분을 자, 각도를 올릴 때이 부분을 짧게 하실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눈썹 꼬리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죠. 눈썹 꼬리 정도, 요 정도 조금 더 해서 요 정도만 만들어줄 거예요. 단차를. 그럼 이 길이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대로 90도 들어서 그대로 어때요? 회전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다시 90도에서 회전. 그래서 회전해서 그대로 우리가 어때요? HL 라인으로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예. 그러면은 모발이 어때? 길이는 유지하면서 어때? 모발이 이렇게 얇아지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얇아진 거 느껴지죠? 이 부분이? 저쪽에 비해서. 자, 그 다음도요. 자, 그 다음도 또 뭐예요? 자, 그래서 또이 부분도 자, 90도 들어서 그대로 회전. 그래서 하이레이어로 잘라주고요. 자, 얘도 센터까지 왔어요. 자, 그대로 또 90도 자, 회전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여러분들,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양감 좀 비교해 보세요. 예. 확실히 틀린 거를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편도 똑같이 하는데, 자, 반대편 요 자세죠.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어때? 길이가 비슷해야 되죠? 지금 요 부분은 얇으니까. 예,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그걸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되고. 자, 여기서도요. 두상 좀 힘들면 살짝 기울어지게 하고요. 자, 그대로 어때요? 자, 또 들어가죠. 자, 그래 놓고 지금. 자, 또 어때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하이레이어로 하고, 지금 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지금 제가 앉았어요. 자, 봤더니 높이가 어때요? 얼추 비슷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높이 들었었을 때.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잘 됐고, 그 다음 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또, 자, 또 온도 베이스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회전이죠? 여러분들 회전해서 또, 자, 이렇게, 예, 하이레이어 길이는 유지하고, 자, 그 다음도, 또, 자, 온도 베이스에서 90도 회전해서, 자, 90도 또 회전해서 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랬더니 양감이 이렇게 많이 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도요, 두상 컨트롤해서,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거 빼놓고는 굉장히 심플한 테크닉 중에 하나죠. 자, 계속해서, 자, 센터까지 향해 갑니다. 회전할 때 예, 손 모양 보시고 자, 그 다음도요 자, 회전할 때 자, 포지션 보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센터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 모량이 많이 감소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길이는 유지하면서 요런 보강법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네이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이프는 어때요? 좀 무거운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이프, 다시 센터 파팅 해서, 귀위 약간 못 미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귀 약간 못 미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로 섹션 딱 뜹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예, 가로 섹션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그대로 어때요? 가로 섹션. 그래서 요 부분 또 디스커넥팅이 한번 들어가. 어때? 귀 살짝. 못 미치죠? 얘를 안 하고 물론 질감 처리로 정리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했었을 때 어때요? 질감 처리보다 정리하는 부분이 더 어때요? 강하겠죠. 자, 그랬더니 얘 볼게요. 자, 고개 조금만 숙여주시고 자, 얘도 90도에서 아웃라인 길이는 안 건드립니다. 한번더 디스커넥팅인데 자, 90도 들어가서 지금 무슨 90도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자, 하이레이어로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어때? 양강이 팍 줄겠죠? 얘도 90, 온도 베이스로 90도 회전해서, 자, 하이레이어로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얘도 두상 컨트롤해서요. 자, 온도 베이스죠? 얘도 그대로 뭐야? 90도 회전해서 그대로 또 잘라줍니다.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양강이 많이 줄었고요. 반대편도 또 회전을 해야겠죠? 네, 반대편도 그대로 잡고, 자, 회전이 자, 들어가줘서, 예, 또 잘라줍니다. 자, 이쪽도 또 회전해서.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전체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디스커넥팅이 됐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어때? 양감이 굉장히 많이 줄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볼까요? 예, 이렇게 모량이 감소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넥팅이 이렇게 두번 됐어요. 길이 유지를 하고. 자, 그러면 미들 섹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들 섹션은요, 자, 눈동자 까만데 부분, 앞쪽 부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대로 윗부분만 이렇게 U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섹션 뜬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 섹션 뜬 데는 두상으로 따지면 평면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할 부분은 공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길게 이제 디스커넥팅이 들어가는데 먼저 자, 이렇게 사선 섹션 떠요. 예. 자, 사선 섹션 떠서 자, 좀 전에 잘랐던 디스커넥팅한 모발 있죠? 걔보다,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이 요 안에 감춰졌어요. 그거보다 좀 2cm 길게 해서, 그대로, 자, 이렇게 모여, 위는 짧고 밑에는 긴, 로우 레이어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형태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섹션부터는, 계속해서 사선 섹션 떠서, 자, 한 패널, 자, 앞쪽으로 오버 다이렉션 각도는 90도죠.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자, 로우 레이어로 잘라 줍니다. 자, 그랬더니 형태가 볼까요? 예.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네요. 자, 그래서 아볼립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패널도 사선 섹션 자, 떠서 그다음도 또한 패널 앞으로 자, 당겨서 자, 그대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형태 보고요. 자, 그다음도 또 사선 섹션 떠서 자, 지금도 볼까요? 예, 이렇게 사선 섹션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얘도 자, 90도 유지하면서 한 패널 앞으로 당기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살짝 리프트 다운하면서 예, 연결해 주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도요. 자, 이제 마지막 6번까지 갈게요. 자, 얘도 자, 그대로 어때요? 90도 떠서 한 패널 앞으로 이렇게 오버 다이렉션 하면서 사선 리프트 다운 하면서 약간씩 어때? 패널을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랬더니 여기까지 한 모습 보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이렇게 디스커넥팅 되면서 자,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자, 반대편도 그대로 자, 또 사선 섹션 떠서 자, 이렇게 떠서 자, 그대로 자, 좀 전에 우리가 자른 부분 있죠? 예, 얘보다 디스커넥팅 해서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있네요. 자, 얘도 그대로, 자, 얘도 그대로, 자, 로우 레이어 라인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미들 자, 섹션까지,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형태 보니까, 예, 요런 부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아볼립 라인하고, 같은 아볼립 라인에도 얘는 어때요? 뒤로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죠?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센터에서, 자, 다 앞쪽으로 당겨줬기 때문에 90도 들어서 요 부분 뭐야? 이렇게 코너만 살짝 제거해줘요. 왜? 다 앞으로 조금씩 당겼기 때문에 맨 가운데가 어때요? 제일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정리만 해줘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오버섹션 들어가는데, 예, 곧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버섹션은 이제 135도의 세임레이어예요. 자, 그래서 반 나눠놓고, 자, 얘도 사선 한 4개 패널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5도 들어가서 그대로 얘는 뭐야? 세임 레이어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도요. 또 사선 섹션 떠서. 자, 한 패널 앞으로 135도에서 그대로 보이죠? 섹션 맞춰서. 자, 세임 레이어 라인으로. 자, 네, 이렇게 연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둥근 실루엣이 만들어지겠죠. 다음 세 번째 패널도 그대로 135도에서 한 패널 앞으로 오버 다이렉션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요. 그 다음도
자, 사선 섹션 떠서 이제 마지막 패널이죠. 135도로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니까 한쪽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반대편도 그대로 사선 섹션 딱 들어가서 그 다음 이 부분 또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센터까지 진행이 됐고, 자, 센터에서 어때요? 또 조금씩, 좀 전에처럼 조금씩 앞으로 당겨줬기 때문에 다시 135도 들어서, 자, 요 부분만 살짝 이렇게 어때요?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앞부분 빼놓고 뭐예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앞머리 부분, 자, 꼽아놨더니 많이 휘네요. 그쵸? 요 부분 물 뿌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머리 부분 아까 이제 막 묶어놨더니 휘었죠? 그래서 물 뿌려놓고 이제 다시 앞부분 삼각형 아까 6cm 깊이였죠? 근데 이제 길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길게 갈 건지 짧게 갈 건지.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자, 이때도 항상 보면 두상의 곡면에 따라 조금씩 컨트롤해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 그다음도 곡면에 따라 그대로 약간 요쪽이 내려가는 라인으로 할까요? 이때도 많이 들지 말고요. 이런 느낌으로. 자, 지금도 머리가 좀 어때요? 이제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좀 그래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디자인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모델은 머리가 어때? 일로 넘겨요. 근데 결은요, 일로 가요. 그럼 우리는 또 어때요? 결이 일로 넘어가니까 일로 넘겨야 된다는데 이렇게 넘기기 싫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발, 결이 지금 이렇게 났어요. 타고난 결이. 근데 이제 일로 넘기려니까 어때요? 당연히 잘안 넘어가죠. 길지가 않으면은. 그래서 요건 뭐예요? 우리가 드라이, 자연스럽게 어거지로 드라이 하는 게 아니라 뿌리 흐름 살리면서 이 부분에서 어때? 또 조형 조절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리 흐름이랑 반대되는 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막 우겨가지고 뭐 이대로 가야 돼요 하는 것보다 어때? 사람마다 또 취향이 있으니까 그 취향에 맞춰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도 또 잘라주고. 그래서 앞머리는 그냥 살짝 길면서 이렇게 흐르는 느낌만. 요 부분은 또 숱이 없어요. 요 부분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를 자연스럽게 말린 다음에 다시 조정 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베이스 커트는, 지금 것 같은 느낌이고, 말르면서 때 조형 조절로 제2의 형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된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형 조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일은 이렇고, 지금 어딘가 모르게 좀 어때요? 머리가 뿌리 자체가 쓴 부분이 있고 죽은 부분이 있어요. 또 뭉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네이프단은요. 아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디스커넥팅 해놓으니까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싱만 살짝씩만. 자, 이미 어때요? 디스커넥팅을 통해서 공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들 부분에서 어때요? 또? 좀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구도 그려놓고요. 자, 이 부분 좀 무거운 부분 어때요? 자, 이너레이어로 살짝 제거해줍니다. 자, 얘도. 이 부분 이너 레이어로 제거해 주고요. 그다음 이쪽도 자 이너 레이어로 자 제거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좀 가벼워졌고 이제 끝부분 살짝 어때요? 딥포인팅 넣어서 질감 처리 살짝 넣어주고요. 끝부분만 흐름 보면서요. 얘도 흐름 보면서 그다음 뭐예요? 슬라이싱 살짝만 느낌만 그냥 살짝만 줍니다. 저 이렇게 했고요. 저 그러고 나서 이제 윗부분 이렇게 바라봤더니 가마가 이쪽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뜨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머리가 확 죽어버렸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자, 위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자, 그라를 각도를 크게 그립니다. 그랬더니 좀 어때요? 좀 볼륨이 나왔고 이 부분도. 자, 저쪽이 가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어때요? 자, 이렇게 그라의 볼륨감. 그랬더니 어때요? 아까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모니터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때요? 양감이 많이 조정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도 볼륨을 좀더 주고요. 자, 그랬더니 좀이 부분이 좀 됐고. 그 다음,
끝부분 또 보는 거예요. 뭉친 부분이 있나. 그래서 끝부분 살짝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살짝씩만 이렇게 조절 들어가고요. 자, 요 부분도. 그래서 조용 조절할 때는요, 머리를 읽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머리를 읽으면서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랬더니요, 자, 요 부분 왔는데 또 여기가 이상하게 배불러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일단 요 부분 찾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배부른가 봤더니, 자, 보니까, 예, 요 부분이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거를 하려면은, 여기서는 어때요? 그대로 L라인으로 살짝 곡그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요 부분도요. 요 부분도 궤도가 같은 이너 레이어도 어때요? 내가 어떤 궤도를 그리느냐에 따라 느낌이 팍 틀려져요. 자, 요 부분도요. 요쪽 부분이, 예.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어때요?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끝부분 살짝 어때요? 뭉친 부분 딥포인팅 살짝 들어가주고요. 자, 이쪽도 딥포인팅 살짝 들어가주고요. 좀 더, 예, 무거운 부분 살짝 제거해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윗부분, 예, 이렇게 왔네. 그래서 위에는, 자, 딥포인팅만 넣을게요. 자, 이쪽도 딥포인팅만 넣어서, 예, 좀 소프트하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앞부분, 자,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죠. 아까 잘랐던 부분. 이 부분 살짝만 정리만 해주고요. 이렇게 정리만 살짝. 이렇게 정리만 살짝. 그랬더니 한쪽이 어때요? 예, 질감 처리가 이렇게 됐고요. 이쪽은 숱이 없는 부분에서 안 근데리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고. 이제 이쪽도, 이쪽은 좀 어때? 숱이 많죠? 그래서 이쪽 부분 살짝 레이어 라인만 살짝 넣어줘, 밑에 좀. 예, 얇아지라고. 그 다음도요, 살짝, 예. 자, 요 부분만. 요쪽도. 그래서 이제 요러한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어때요? 예, 모량 질감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질감 처리가 된 모발이고요. 그래서 드라이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펌을 넣다던가 뭐를 해서 하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좀더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사도라 라인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디스커넥팅 이용해서 숱이 되게 많았는데, 숱 조절을 하면서 어때? 형태의 새로운 특징을 잡아내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응용을 통해가지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시커브 빗질했죠. 시커브 빗질해서 양감을 조절을 해주면서 형태를 컨트롤해내는 거를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